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또 저희 방송을 애청하신 모든 분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남가주 날씨가 최고 42도 영상 섭씨죠. 그리고 화씨로는 108도에 오르는 기온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선교지에서 계시는 분들도 모두 간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실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인데 이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를 모셨어요. 근데 수다를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약간 많이 쉬었어요.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텐데 오늘 저희 게스트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적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의 미얀마에서 온 곽현석. 엄성화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꽤 됐죠.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강산이 한번 변했습니다. 목사님 미국 어떤 일로 오시게 됐나요? 이번에 국제청년회 GMI 선교 컨퍼런스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한 2주 됐나요, 목사님? 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선교된 잘 마치셨고요. 예, 은혜롭게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도 많이 보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나눔의 시간과 위로의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어떠셨어요? 위로받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제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였는데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서 많이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뛴다기보다는 현지 파트너분들이 잘 뛰어주셔서 할렐루야. 덤으로 그냥 옆에서 같이 보조 맞추는 그런 환경이죠. 우리 곽견선 목사님께서 조금 겸손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현지 분들과 또 파트너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걷고 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나요, 사모님? 네. 네. 목사님 그럼 이번 선교대회에서 좀 보고 느낀 점들 또 도전 받은 점들 잠깐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어느 분이 시작하시겠어요? 예, 저 보니까 선교 사역을 일찍 시작하셨던 그 1세대 선교사님들이 해가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루신 모습도 보는 이제 한 단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2세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오지로 들어가서 새롭게 진행해 가는 3세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파트의 사역 부분을 좀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참 되게 너무 도움이 됐고 또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만 있다 보니까 다른 대륙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시각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았던 시간, 유익했던 그런 선교 대회였던 것 같아요. 사모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9년 전에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돼서
회포도 풀고 또 같이 훈련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때 훈련받을 당시에 꿈꿨던 선교에 대해서 그때 이제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루어지고 그 열매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많이 크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 대회가 제가 알기로 이제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여기서 호스팅하는 입장이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찌 보면 친정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시간. 또 회복되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 선교사님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인데 사모님께서 열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물론 저희가 맺어가야 할 열매 또 수확해야 될 열매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9년 전에 저희가 선교센터, 선교훈련원에서 봤던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GMI 선교훈련원 1기생이시잖아요. 네.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훈련을 받는 곳인지요. 사업을 하던 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졌었는데 졸업하고 사업을 하던 중에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훈련을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선교 세미나에 가서 어느 한 분이 이제 저를 컨택을 해주셨는데 이 훈련을 받고 선교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김광신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께서 선교 훈련 받고 가라 이런 말씀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GMI 선교사 훈련은 1기로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죠. 지내보니까 그 훈련 과정에 이제 사역지에서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교사의 정체성을 이제 제대로 딱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셨다고 잠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중에 그럼 어떻게 선교 훈련을 들어가시 전에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로 콜링을 받으셨는지 잠깐 나눠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가게를 개인 사업을 하면서 웨딩 사업을 했었는데 네. 11년 정도 진행됐을 때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 아우리치를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사이에 저는 아이들과 같이 여름 캠프 찬양 캠프에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은 찬양 캠프에 들어가고 저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한 분이 저 앞자리에 계신데 저는 뒤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 선교의 길을 내 도구로 쓰임받게 원한다고 서원했는데 왜 이 길을 가느냐 이제부터는 나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분이 그때 마침 부르시던 찬양이 나 주님과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찬양을 아멘. 부르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를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대만 선교사인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우리치 갔다 와서 서로 비전을 나누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서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모님께서는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그쯤에요. 네. 신학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셨나요? 저는 신학은 하진 않았고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했고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과정 중에서 인도네시아로 아우리치를 가게 됐는데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 주셨었는데 저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남편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나는 아기를 얻었잖아요. 저는 네. 남편을 얻었어요. 많은 미얀마에서 자매들이 얻으셨는데 네, 남편은 네. 어떻게 얻으셨나요? 결혼한 지 그때 저희가 10년 될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남편이랑 성향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너무 성격이 빠르고 저는 또 한 템포 느리고 그래서 이게 갭이 너무 많았고 성향도 많이 틀렸는데 원래 부부는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네. 근데 10년이 딱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막 2시간 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고 정말로 선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남편과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주셨어요. 네, 드디어 네. 성령께서 작업을 네. 시작하셨는데 말이 통하지 않다. 아니 말이 조금 어려웠던 소통이 조금 어려웠던 부부가 이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부가 소통이 네.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어떤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보내신 대만 선교사님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고 이제 만나셔서 네. 시작한 곳 가신 곳이 이제 선교 훈련한 센터 일기 네. 맞나요? 네. 네.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미얀마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어느 나라로 갈지는 막연한 생각에 유럽 쪽이냐 뭐 아프리카 쪽이냐 뭐 이런 큰 개념은 없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데 훈련을 다 마쳐갈 때 GMI 선교사 훈련을 마쳐갈 때 본부에서 미얀마로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뭐 가방 4개 5개 딱 싸들고 그냥 저희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두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가방 5개 딱 들고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근데 미얀마로 들어가서 거의 자정 가깝게 돼서 도착을 해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미얀마에서의 그 첫 아침이 제 생일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르려고 그러셨구나.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날부터 새롭게 출발해라.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미얀마에서의 그 선교사의 삶을 이제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내보니까 미얀마가 저희한테 맞춤 나라인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좋은 나라가 네. 된 거예요. 저희한테는. 저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저희 아내도 다른 나라보다 미얀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오묘한 진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미얀마가 저희한테 너무 잘 매치가 된 나라가 된 거죠. 네. 들어보면 참 가고 싶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미얀마를 두 분께서 결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함께 있던 훈련원 그 센터에서 이제 받은 나라가 됐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9년 사역을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럼 미얀마로 가라 그랬을 때 철저히 순종하고 가셨지만 아 미얀마는 이런 나라다라는 사전에 어떤 공부를 좀 공부가 있었나요 목사님? 예, GMI 선교사 훈련원의 1년 훈련 받을 때 네. 아프리카 대륙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남미 대륙 이런 여러 지역을 가서 한 달 동안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4개 대륙을 가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미얀마 가서 한 달을 지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같이 간 멤버 훈련생들 중에
꿈속에서 봤던 데자뷰 현상처럼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다. 이 장면은 너무 응답받은 거다. 그렇게 콜링받은 거라고 했던 그 동기분들은 다른 나라를 가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정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휩싸여 있던 저희가 미얀마로 파송을 받게 됐죠. 미얀마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미얀마는 한국 분들 성향이랑 너무 비슷해요. 네. 가보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봐도 감정을 똑같이 느껴요. 같이 울고 같이 울고. 그래서 미얀마가 그렇게 같은 감성을 가진 나라에 또 같은 감성에 공유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오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친근감 있게 있다 보니까 아, 미얀마가 참 한국 사람이 선교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우리가 생활하면서 확신을 들게 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나요? 몇 시간 걸리나요, 목사님? 예, 지금 현재 5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걸리거든요. 딱 좋은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유해서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직항도 다 있고 네. 또 뭐 워낙 한국 분들이랑 친밀한 관계고 매일 저녁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자막으로 나와요. 네. 일단 말로는 한국말이 나오고 자막으로는 미얀마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한국말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떤 때는 제가 한국에 잠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동네 청년들이 그 연예인에게 갖다 주라고 편지를 써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네. 하여튼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신 거죠. 이제 새 인생이 새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무리 좋아도 외국이잖아요, 사모님. 네. 가셔서 처음에 적응 그 시기 또 언어, 문화, 음식 또 사람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웠던 점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자마자 한 달 반 만에 사이클론이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많이 미얀마에서 태풍이 왔죠. 네, 쓰나미라고 하나 네, 태풍이 네, 왔죠. 네, 큰 네. 태풍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저희가 그러면서 많은 단기 팀도 오고 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미얀마에 대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남편이 그때 네. 그 구조팀에 네. 있었어요. 네. 그때 맺어진 네. 인연으로 네.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첫 기 아이들도 사실은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은 네. 적응을 잘했던가요? 오히려 아이들은 초등학생? 네. 였나요? 예. 3학년 작은 아이가 3학년이고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나이에 이제 미얀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이제 미얀마 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찾아오는 선교팀도 없고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비자 문화도, 문제도 좀 어려우셨죠? 예, 비자도 네.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오버스테이도 되고 1년 동안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쯤에 저희 이제 부산에서 선교 단체가 이제 방문하셨다가 저희를 이제 인터뷰가 돼가지고 저희를 파송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 시간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 뜻이 미얀마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네. 이제 옮기려고 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천사처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발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예. 그런 또 이제 계기가 네, 되었는데 네, 네.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의 그 고민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네, 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의 네. 학업 문제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어 모르고 또 현지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국제 학교 또는 뭐 선교사 자녀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이런 곳을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나요? 미얀마에서는 이제 현지 학교를 외국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나요? 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고 거기에 가서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이제 공부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미얀마에 가서 살아가는 걸로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네. 큰애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워했던 게 운동과 한국에서 있을 때 운동하는 거, 영어 하는 거, 악기 뭐 여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미얀마 가서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네. 아이들이 영어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미얀마어도 잘하고요. 또 학교에서 또 음악도 하게 되고 또 체육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이 3개국어죠, 네. 목사님. 네.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는 이제 네. 그런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한 9년 정도 지나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 분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국제 학교도 이제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네. 그것이 오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다양한 길들이 많이 오픈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선택권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덜해졌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또 교육 환경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학교인가요, 목사님? 예, 허가는 받을 수 없지만 네. 다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는 큰 손색이 없이 네.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생님들로 많이 서팅된 그런 학교가 오픈했고 네. 또한 이제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네. 국제 유치원이기 때문에 네. 유아 시기에 자녀를 둔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가 저희가 이제 국제 유치원을 오픈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유아 쪽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미얀마 최초의 이제 유일한 한인이 운영하는 국제 유치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네. 교육적인 파트도 이제 안정이 좀 가지고 있죠. 네,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국제 유치원 얘기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사역이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먼저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예, 지금 미얀마는 불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삶이죠.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어때요, 목사님? 전 인구의 전 인구의 한 85%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도 되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으로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봤더니 모든 집집마다 다 불당이 있어요. 네. 집 안에 불당이 다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절도 또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젊은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세계가 다 불교 신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 이 우상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두를 우매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불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과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교육 파트의 선교가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산출을 하고 우리가 교육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선교사의 신분을 나타낼 수 없죠 그 나라에서는요. 예, 미얀마는 선교사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제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비즈니스를 통한 신분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현지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현지인들은 전도할 수 있고 현지인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 현지 파트너를 잘 양육하면 그 양육한 현지 파트너들이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또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려운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현지인이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본업은 선교사시지만 사실 부업은 또 어찌 보면 또 비즈니스맨이 되셨네요, 목사님. 예. 항상 이렇게 선교사 일을 하게 되면 선교 일만 하게 되면 오케이 선교사 이렇게 했는데 비즈니스 일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네. 선교사의 정체성에 약간 이게 중간에 서서 힘들어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가 사실상 마음의 어려움으로 오는 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한 48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크리스찬은 거기에 10명이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불교 사람들로 해서 비즈니스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 세상자로 바라보고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한 선교 사역만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약 180에서 2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선교사의 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왼쪽에 비즈니스 그룹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선교 사역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선교 사역을 그렇죠. 이끌어가는 리더로 바라보게 되니까 중간에서 이 라인을 잘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교육열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모님들도 다 공부를 자녀를 시키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제 선교의 접점을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 원하는 만큼 이제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제 그렇죠. 유치원을 통해서 예. 그 교육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국제 유치원은 다른 교육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차별화된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아내가 유아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유아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얀마 가보니까 유아교육을 대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 출신의 유아교육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최고의 학부를 나온 선생님들을 오디션으로 뽑았어요. 그 오디션으로 뽑은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계속 유아교육을 1년 가까이 시켜가면서 유아 선생님으로 키웠는데 재밌는 것은 그 선생님들이 막상 유치원 아이들을 받아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방으로 막 튀어나가고 울고 이런 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습 유치원으로 키워나가자 방향을 다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습 유치원의 국제 유치원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뭘로 가르칠 것인가 그 문제가 됐죠. 선생님을 키우는 문제가? 작업은 됐고 네.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교재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성경 바이블 스토리 세븐 스토리를 정해서 아주 쉬운 교재와 한 초등학교 정도가 다닐 아이들이 배울 만한 영어 스토리 교재 두 개를 놓고 한 세 권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불교인 선생님들한테 그중에 적정한 책을 골라라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유아 유치원에는 이 책이 좋습니다 그 고른 게 성경 바이블 세븐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가르칠 건지 자기네들이 외우게 되고 그걸 가지고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외운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 베이스의 특색은 선생님을 키우면서 그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게 되고 그 교재를 만들 때 또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바이블 스토리, 세븐 스토리를 단기팀에다가 먼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보내드리면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팀들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재료를 쓸 건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를 잡을 건지를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팀들이 준비를 해오세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캠프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 불교인 선생님들이 보면서 성경을 완전 몸속에 익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익히게 된 것을 가지고 한국 분들은 떠나신 이후에 통역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선생님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성경 세미나 같은 교육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강사가 돼서 이제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이것이 정식 교재가 돼서 출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또 제3의 도시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돼요. 이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선생님들이 지금은 모세가 누구냐고 천지창조가 뭐냐고 또한 노아가 누구냐고 오히려 질문을 개별로 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 리더 선생님이랑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전도 대상자의 1순위가 된 선생님들이 된 거죠. 네, 참 복받은 선생님들인데 사실 들어보니까 일단 성경 인물들은 질문은 있지만 그 교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직 그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성경 인물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다는 것도 참 불교인이 갖기에는 큰 어떤 발걸음을 뛰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목사님. 예, 예. 그런데
저희의 욕심은 사실은 저희의 그 소원은 기도 제목은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헌신한 데까지 우리 목사님 부부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불교 신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혹시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 처음에 가서 청년들을 만날 때 찬양 집회로 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됐었는데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모였던 청년들의 대다수가 직업이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업 훈련을 같이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첫 청년이 컨택이 된 거죠. 네. 그 첫 청년이 미얀마에서는 최고의 학부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간호사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 간호사 교육을 하면서 병원에 취직이 되면서 주말마다 한 동네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이 샘플을 보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청년 직업 훈련에 아예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 직업 훈련 대상자가 140명을 넘어가게 됐고요. 그 청년 직업 훈련을 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전도한 사람들까지 합치다 보니까 200여 명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그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직업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되다 보니까 교회가 헌당식 예배 드린 이후에 1주년 되는 날 자립 선포하는 자립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네. 그래서 개척한 교회들이 다 자립이 됐어요 저희 교회들은.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잡아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신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자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작업을 현지인 리더들이 이제 해나가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청년 사역은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가는데 또 한 분야가 뭐였냐면 방과후학교 사역을 하게 됐어요. 미얀마는 교육열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청년 첫 해에 무작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먼저 세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부모님의 면담에 의해서 22명의 청소년을 선발해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 버마족인 불교 사람들의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1년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18명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네. 22명 할렐루야. 중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18명 중에 6가정이 부모님들이 다 등록을 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방과 학교 모습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지금은 이제 32명 올해는 32명의 인원을 세팅하게 됐고 애프터스쿨에 예, 네. 그다음에 선생님은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하면 돼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받은 내용은 벌써 교회 등록한 인원이 22명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는 이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임대한 형식으로 했거든요. 교회에 와서 교회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면 사인을 받게 되는데 담당자 사인을 받으면 방과후 학교 학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공짜, 프리인가요 목사님? 예,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오는 거죠. 네. 부모님들도 보내고 그러면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이 되면서 이제는 교실이 모자라서 네. 한 층을 더 올려야 될 상황이 되고 올려야 됩니다. 예, 네. 지금 1층, 2층까지 돼 있는 교회 건물인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3층으로 또 네. 새로 개척할 지역에 또 방과후 학교를 또 계속해서 개설하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단 5불이 없어서 집 임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의 기회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교회도 등록하게 되고 또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네. 그런 효과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돼요. 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희는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고학력자 선생님을 키워서 유아교육 분야와 그다음에 유아교육 교재를 만들고 네. 청년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일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면서 또 하나의 학교를 또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얘기 잠깐 사모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상황인가요?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듣게 되고 직업훈련원에서 사모님이 또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어떤 훈련들이 되고 있는지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모님이 하고 계신 사역 조금 나눠주세요. 네. 지금 또 하나 방과후 학교를 지금 계획하는 곳은 저희가 양곤에서 버스를 타면 12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일례 호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2년 후면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곳으로 옮겨서 사역지를 이제 옮겨서 이제 다시 세팅을 하려고 지금 건물은 지금 90% 가까이 이제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곳에서 새롭게 이제 방과후 학교를 열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례 지역에는 이렇게 담배를 만들거나 배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천 개를 만들어야지 삼불을 벌어요. 천 개가 네, 고작 천 개를 만들어요. 삼불을 벌게 되는데 그래서 곧 다 이렇게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눈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생활수단이겠죠. 생계수단인데 네.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훈련학교를 이제 일례에서 열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몇 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양곤에 데리고 와서 이제 가족훈련학교를 통해서 가족을 천천히 가르치면서 저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복음도 조금씩 이렇게 전하면서 훈련을 해서 다시 일례로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과 접촉점을 삼으면서 이렇게 가족 훈련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직업도 창출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미얀마 청년들에게는 참 희소식인데요. 네. 사모님 가족 공예 네. 교사는 누군가요? 예. 사모님께서 직접 한국에 네. 가셔서 배워왔다는 네.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네,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가족 공예를 해서 자격증을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만들고 또 가르치고 해서 이제 많은 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사용받으려고 이제, 네.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가르치고 또 다른 거 배워서 가르치고 언제 쉬세요? 너무 지내온 시간은 그쪽 지역의 그 청년들과 어머니들을 이렇게 헬라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 결론을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적정한 아이템을 찾아서 그 아이템이 이분들한테 맞는지 또 이것이 잘 유지가 될런지 또 이것이 자립이랑 연결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는지를 네. 다 점검하다 보니까 아이템 찾는 데만 8년 걸렸어요. 네. 사실은 8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아이템들이 나오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일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가족 공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정돼서 점검하는 기간이 1년 걸렸어요. 1년 처음에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고 점검하는 데 1년 동안 점검 과정을 끝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코스 과정을 열심히 다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국 가서 1년 과정 코스를 두 달 만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을 따고 왔는데 두 달 만에 강사 자격증을 따셨나요? 밤낮으로 두들기고 만들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신 것 같아 남다르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감사한 것은 청년 직업 훈련이 이제 간호사라든지 약 판매사라든지 또한 전기 기술자라든지 미용 기술자라든지 네. 다양한 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자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에 전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왜 그 선교지에서 빨리 자립할 수 있었냐 하면 전도는 열정적으로 하는 스태프들이고 1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과 유치원이 세팅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용실과 유치원이 움직이면서 교회가 자립이 되고 또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로 해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과후 학교가 이제 자립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부산 지역에 한 작은 아주 중소기업 같이 아주 작은 학교에 작은 회사에서
종교랑 상관없이 네. 가난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데 좀 써달라고 지원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훌륭하십니다. 십시일반 이렇게 네. 그 자금이 합쳐져서 방과후학계 지원이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기회를 깊게 갖게 된 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모두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중에서도 선교랑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선교지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똑같은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맞아요. 저희도 아이템 찾는 거 처음에는 쉽게 찾았는데 그거를 전공 과정이 보통 3-4달씩 한 아이템당 걸렸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로 가는 것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교사에게 도구로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은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자립 사역은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재밌었던 것도 참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이템을 하나 다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친구들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환영 시간도 갖기도 네.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역전 어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라이선스가 네. 어느 정도의 그 중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그럼 사모님께서는 많은 또 개인적으로 라이선스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가죽공예 외에 또 뭘 갖고 계시나요? 저희 발 마사지 하는 거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반 의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귀반사 이제 치료하는 거 하고 수지침 네.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아픈 데 있으면 좀 치료도 해드리고 막 사열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또 해서 드리고 초대도 하고 팔방미인이 아니면 미얀마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가셔서 팔방미인이 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교지 가기 전까지는 되게 조용하고요. 조금 이렇게 목사님의 그 모든 진두지휘 아래 조용히 계셨다가 예, 그랬다가 이제 미얀마에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할렐루야. 저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나 하는 저도 제 자신이 놀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항상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이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미얀마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저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없으면 저희 남편은 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어는 제가 이제 미얀마어를 가자마자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와우.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저의 또 다른 모습에 아직도 놀라고 계시나요? 이런 능력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네. 참 미얀마가 어떻게 보니까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참 네. 고마운 나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얀마에선 네. 더할 네. 것도 없이 우리 선교사님 네. 부부가 너무나 네. 고마운 분들이지만 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네.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네. 못하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력이 네. 발산된 곳. 네, 네 맞아요. 우리 사모님의 참모습을 찾은 곳, 또 목사님이 네. 갖고 계시는 네. 또 찬양의 은사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기획하고 네. 조직하고 네. 도전하시고 네.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그런 네. 재능들이 한껏 발휘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네, 네. 들어보면서 제가 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그 수고와 노력, 땀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지금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사모님. 네. 아, 우리 선교사님들 참 제가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지는데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의 또 이제 언제 돌아가세요?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한국에서 잠깐 이제 머무르셨다가 예, 예. 미얀마로 들어가시는데 네, 네. 앞으로의 그런 사역이 된 비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나눠주시고 또 사모님께서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예.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했던 베이스가
개척 처음에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일구고 해서 사역 베이스가 잘 세워졌고 센터가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잘 세워져서 사람도 잘 세워지고 도구도 세워지고 해서 이제 센터가 알아서 이렇게 잘 굴러가면서 관리만 잘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베이스를 새로운 젊은 선교사님한테 2년 안에 다 인수인계할 계획을 갖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언어 과정을 마치고 인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이드를 해드린 다음에 2년 뒤에 다 이름을 그분께 해드린 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은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교회가 없는 약 2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지역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 지역의 지역과의 관계를 지금 몇 년째 잘 해놔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일구었던 이제 센터를 다 이름해서 드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 개척하는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선교 사역 베이스를 만들고 또 개척하고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또 1베이스에서 양육된 관리했던 선교사님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 다음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정말 반만 있고 집들만 몇 채 있고 가구 수는 뭐 몇백 가구가 살고 있지만 현대적인 시설은 하나도 없지만 그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름하고 내려놓고 들어가는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또 움직이시고 또 새로운 곳에 개척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네, 뭐 조금이라도 먼저 선교지에 간 사람이 징검다의 역할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어쨌든 모든 선교 베이스가 우리는 위탁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작은 규모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굉장히 안정된 베이스지만 이 베이스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사님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는 베이스로 우리가 모든 걸 이양하고 우리 저희는 이제 새로 개척을 해야 되죠. 네, 위탁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그런 건강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조금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안 좋은 우리가 좀 잡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목회,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건강한 목회 선교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미얀마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미얀마를 중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넘버원으로는 제가 중보를 하고요. 사모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생각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레 지역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90% 정도 이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가서 정착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 나갈 텐데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돼지 저금통 같이 작은 저금통을 어린 아이들부터 합쳐져서 그 저금통을 모아갖고 지금 그쪽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자금이 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의 센터의 이름을 요한복음 21장 디베라의 아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디베라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된 것처럼 네. 그쪽 지역에 선교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돼 있고 저희 사역의 주축인 그 청년들의 직업 훈련도 교회에서 지원이 아니라 개별 지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매 결혼으로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매 결혼 형식으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사역 전체가 요한복음 21장의 묵상의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네. 하여튼 기도 제목 잘 기억하고 중보해 드리고요. 일례 건축 잘 마무리되고 또 수확
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으로 가장 많은 영혼들을 만나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겠고요. 들어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인 것 같아요. 정말 십시일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셔서 마지막 때 이 선교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런 귀한 사역자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J21 민우씨 모든 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바쁜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모들의 수다의 헬렌 황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